이 도구는 구 도라에몽 1기 5화에 나온 도구로 바닥에 설치해 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걸 밟으면 하늘로 튕겨져 나가는 함정 도구로 간단하게 지구의 인력을 없애버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퉁퉁이와 비실이에게 당한 진구의 복수를 위해 꺼냈는데 함정을 설치해 놓고 유인해보지만 걸려들지 않는 아이들. 그 후 퉁퉁이와 비실이가 갈만한 곳에 함정을 설치해 두는데 지나가던 애꿎은 아저씨가 함정을 밟곤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사이 바람에 날려서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함정. 그러는 동안에도 함정을 밟은 고양이는 공중으로 수십 미터 이상 날아가고 산책하던 강아지와 주인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인력 자체를 없애는 도구라 무게에 상관없이 자동차도 날려버리죠. 진구와 도라에몽이 발견해서 붙잡았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어도 운전자는 자동차 속에서 즉사할 뻔했는데요. 인력을 없애는 도구라니. 미래에선 이런 도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도구는 만화책 41권에 나온 도구로 다같이 바다에 갔을 때 진구가 수영을 못한다고 징징대서 꺼낸 도구죠. 별다른 설명 없이 도구를 허리에 차라고 하는 도라에몽. 도구를 착용하자마자 공 모양의 도구는 진구를 바다로 끌고 가더니 수영 못하는 진구를 다짜고짜 물속에 빠뜨립니다. 허우적대다 보면 수영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도라에몽. 하지만 진구는 수영하는 데 실패하고 물 먹으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도구는 진구가 정신을 잃기 직전에 끌어올려서 물을 토하게 하곤 아직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린 진구를 다시 바다로 끌고 갑니다. 이 짓을 수영이 가능할 때까지 무한 반복시키는 도구죠. 진구는 도구를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자비 없이 또 한 번 물속에 내팽개쳐집니다. 결국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진구는 실신하게 되는데요.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면 수영을 익히기는커녕 물에 대한 트라우마만 생길 것 같네요. 이 도구는 신 도라에몽 13기 3화 법안을 만들자에 나온 도구로 만들고 싶은 법안은 뭐든지 종이에 써서 휴대용 국회에 넣기만 하면 그 어떤 법이라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진구는 아이들이 용돈 만원 이상씩 받는 법안을 만들어서 아빠에게 용돈을 받는 비교적 애교 수준의 법을 만드는 걸로 시작하지만 글자를 바꾸는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가 하면 물건값을 10분의 1로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서 온 동네를 사재기 열풍으로 만드는 등 경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도라에몽은 단팥빵을 사재기 했네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온갖 법안을 만드는데 도라에몽이 그런 짓 하지 말라며 말리지만 마음대로 휴대용 국회에 넣는 진구. 결국 휴대용 국회는 폭발해버리고 마는데요. 도라에몽은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넣으면 자동으로 폭발한다고 합니다. 자꾸 넣지만 않으면 살인이나 강도가 합법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걸 넣어도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도구인 것 같네요. 이 로봇은 이슬이에게 바람 맞고 온 진구가 불쌍해서 도라에몽이 특별히 미래에서 골라온 선물인데요. 진구만을 좋아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보양은 진구를 보면서 항상 생글생글 웃어주고 진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멋있다고 리액션 해주기도 하고 진구 대신 심부름 가기도 하는 등 완벽한 로봇처럼 보이지만 퉁퉁이랑 비실이가 진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자 아이들을 반 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건 기본에 질투심도 어찌나 강한지 사람인 이슬이를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죠. 심지어 진구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예뻐해 줬을 뿐인데 진구를 좋아한다고 해놓곤 질투심 때문에 진구의 얼굴을 할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진구 엄마는 아들에게 잔소리했을 뿐인데 진구를 혼낸다는 이유만으로 진구 엄마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기계인 주제에 사람의 성격과 너무 똑같이 만들고 폭력성이 주체가 안 돼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는 만화책 42권에 나오는 소망 실현기라는 도구로 무슨 소망이든 자연스럽게 실현시켜준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도구에게 단팥빵을 왕창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잠시 후 도라미가 선물 받았다며 엄청나게 큰 단팥빵을 도라에몽에게 줍니다. 친구는 재밌겠다며 써보려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효과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며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구는 퉁퉁이를 혼내달라는 소망을 빌고 강도는 아주 많이로 설정하는데 도구는 퉁퉁이를 자동차에 치이게 해서 중상을 입히려고 하죠. 깜짝 놀란 진구가 퉁퉁이를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서 막아내지만 왜 일부러 부딪혔냐며 퉁퉁이한테 괜히 더 맞기만 합니다. 그 후 제주도 해물칼국수가 먹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을 땐 아빠가 제주도로 발령나서 온 가족이 제주도로 이사갈 뻔하고 내일 시험 보기 싫다는 소망을 말했을 땐 서울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건물도 무너지고 희생자도 수백만 명이 생기는 미래를 타임TV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놀란 진구는 시험만 안 보면 된다며 가장 약한 강도로 맞추고 다음날 다행히 큰일은 벌어지지 않고 진구의 지각으로 시험을 안 보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소망을 무조건 이뤄주긴 하지만 수위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의도치 않게 대참사를 만들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는 구 도라에몽 6기 2화에 나온 아이템으로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 쓰면 영혼이 깃들게 되고 물건을 함부로 쓰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고 믿었다고 하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 버려진 물건들을 귀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졌다며 벌벌 떠는 진구. 이 향을 버림받은 물건 주위에 피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비실이네가 함부로 버린 물건 옆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날 저녁, 진구는 물건들이 귀신으로 변했나 구경하러 가는데 감쪽같이 없어진 비실이의 가구들. 가구들은 이미 손발 달린 채로 어딘가로 이동 중인데 귀신이라기보다 도깨비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들은 진군의 집에 들어와서 깽판을 부리고 있죠. 물건을 함부로 쓰지 말자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괴한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